오늘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묶어둔 갈치잡이 어선 세 척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큰 불길이 한때 잡히는 듯 했지만 이 선박에 실린 기름에 불길이 다시 옮겨 붙으면서 12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무서운 기세로 솟구칩니다. 해경함정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시커먼 연기가 항 전체를 집어삼킬 듯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함께 묶어둔 다른 어선 두 척으로 곧바로 옮겨 붙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배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이게 옆에 배는 그냥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옆에 배 불길이 확 가잖아요. 네. 예, 그리 가면서 불이 번지근 거예요. 화재 당시 배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함께 묶여있던 어선 6척은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연기가 계속 나오면서 소방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가 지금 기관실 부분에 지금 차 있기 때문에 또 밀집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일반 화재기 때문은 포위를 해서 진화만 할 건데. 그런데 낮 12시쯤 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어선들 안에는 조업을 할 때 사용할 경유 8만 5천 리터가 실려 있었는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불이 기름에 옮겨 붙은 겁니다. 다시 살아난 불길은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다 12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피해야지 안 되겠다. 이 과정에서 부두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고성능 화학차 한 대도 불탔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 대형선이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싣고 선수품도 많이 싣고 많이 실어가시면 지금 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게 피해가 더 많이 품었습니다. 해경은 남은 기름 유출에 대비해 화재 선박 주변에 방지막을 설치하고 선주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